동네 덕천마을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하영의 권사입니다.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초순에 김재정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그룹 컨퍼런스 시에 소그룹 리더로서 간증을 하며 발표문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부족한 저를 또 전화를 주셨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고민하면서 초안도 잡히지 않았고 어떤 핑계로 빠져나가나 일주일을 고민만 하였습니다. 입맛 밥맛 없는데 살은 더욱 찌더군요.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교회가 성장된다는 말씀이 귀전을 맴돌 뿐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그룹은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는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처음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12시 오전 일을 마치고 2시부터 다른 일을 시작하는데 여유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퍼뜩 생각이 나기를 그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소그룹을 운영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고 예비리더가 둘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한 명 한 명 늘어갔고 지금은 5명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위 목사님 설교를 적는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듣고 노트에 기록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 읽고 묵상합니다. 평일 모임은 제가 인도하고 셋째 주 소그룹 연합 모임 분일홀에서 할 때는 예비 리더가 격월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합니다. 짝수달에는 신진옥 집사님이, 홀수달에는 전혜아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두 분이 정말 은혜롭게 저보다 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임 진행은 배운 대로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스브레이크로 게임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지금은 바로 찬양을 하고 주보의 찬송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지 참고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서로 합심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돌아가면서 인도자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식사나 간식을 하면서 헤어지곤 합니다. 2017년도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 저희 집에서 신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매우 불편해요. 각자 오다 보니 모두 택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교통비 들게 한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중턱까지 오게 하니 소그룹 식구들한테 정말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장소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면서 소그룹들에게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할 뿐 마음으로 소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야 장소가 그렇다 보니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우리 산중턱에서 하고 교회에서 주로 모이려고 하고 또 찾아가는 모임으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혼자서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비 리더가 동참을 하고 한 명 한 명 늘어나니 소그룹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소그룹 중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예를 이미숙 성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복나눔제 초청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통하여 해피라이프 7주간만 참석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미숙 씨가 평일에 하기 때문에 열심히 7주 수료하고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성수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아들 영수가 있는데 행정고시 4급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옥수로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날 또 이제 시험 치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혼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오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절에 가자 하는데 내 양심상 도저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에는 못 가겠다. 언니 영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얘가 또 고집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숙지 말을 들어야 되겠기에 2시에 약속을 교회에서 잡고 저는 오면서 1시에 교회로 왔는데 또 순적히라도 목사님 만났으면 생각이 들었는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오자마자 이 성전 요 자리에 와가지고 거성교회 와서 처음으로 무릎 꿇으면서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딸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하는데 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참 인정이 메말랐는지 눈물 한 번 안 흘렸는데 그날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또 쏟아지는데 하나님 들어달라고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영수가 또 중학교까지는 교회 다녔고 주변에 영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2시에 배대를 해서 또 미숙시하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보고 또 한 시간을 기도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많은 도움을 또 은혜가 되었다고. 단지 아쉬운 거는 목사님 앞에 기도 못 받은 게 참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고 본인 고집이 있어서 제가 같이 따르지 못한 게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모두들 직장 소그룹이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소그룹 분가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기를 힘쓰고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전도해서 분가하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소그룹원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에 동참합니다. 매주 전체가 모이지 못해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1대1 모임이라도 매주 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입니다. 앞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성이 부족한 저의 발표문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